사람들이 저한테 동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딸 셋을 데리고 미스코리아로 키우겠다고 열심히 셨어요. 미스코리아.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있다면 항상 어린 시절 딸 셋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서 우유 마사지, 우유팩, 오이 마사지, 오이팩, 알로에가 유행이다 그러면 알로에팩, 그런 식으로 다양한 천연팩을 저희 어머니한테 전수를 받았습니다. 화장품하고 팩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삼국유사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정말 많은 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하우 귀찮아 귀찮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팩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귀찮아서 그렇게는 잘 못해요. 그 대신에 아주 간단한 이 팩들을 즐겨 합니다.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뷰티의 대모님 피언정 씨처럼 정확하고 근거 있는 팁은 못 드려요. 단지 제가 오랫동안 팩을 하다 보니 정말 느꼈던 거, 팩이 필요성, 팩을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들로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저는 정말 팩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생각 날 때 매일매일 해요. 아침에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처럼 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항상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매일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팩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오랫동안 팩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 요즘 최근에 제가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헉슬리예요. 일단 패키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참 요즘스럽죠? 내 피부가 사막과도 같다?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위아래가 떨어져 있는 거. 위아래가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뭐 에센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걸 짜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짜져요. 근데 이게 팍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폭소리가 안 났다. 이건 잘 나왔네요. 그럼 이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며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야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피부를 위해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헉슬리의 경우에는 선인장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촉촉하기도 한데 저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떤 향인지는 모르겠으나 향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에 진짜 즐겨 쓰고 있어요. 또 즐겨 쓰는 거, 벨비조. 벨비조는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여기에다 다 쏟아붓는다고. 벨비조를 쓴 건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백화점 팝업으로 보게 됐는데 젊은 대표가 나와서 열심히 판매를 하는데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사서 써봤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쓰고 또 사서 쓰고 또 사서 쓰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시작했던 게 현대백화점에서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SSG에서 입점해서 팔더라고요. 점점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벨비조는 진짜 제가 좋아서 잘 쓰는 제품이에요. 아직도 그 젊은 대표님이 하시려나? 이제 그분도 나이 드셨겠네요. 하여간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스킨더앤 마스크. 이거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있거나 혹은 내가 진짜 드라이하거나 리프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출장 다니고 뭐 할 때도 손쉽게 많이 하는 거 바로 이 엘렌실라 제품이에요. 엘렌실라는 제가 8, 9년 전 홈쇼핑에서 보고 진짜 좋아서 오랫동안 쓰다가 우연하게 여기 이사님을 알게 돼서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여기 패키지도 만들어드리고 해서 굉장히 뿌듯했죠. 정말 그 제품을 좋아해서 오래 쓰다 보니 일도 하게 됐다. 그런 건데요. 제가 엘렌실라 제품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냥 간편해요. 향도 좋고 원료도 좋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스크팩은 원료 에센스도 중요하지만 시트지가 굉장히 중요하대. 안 좋은 시트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 정말 시트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정말 좋은 시트지를 고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연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믿고 쓰고 후뚜루 마뚜루 여행 갈 때도 이거 하고 공항에서도 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쓰는 제품이에요. 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로즈 페이스 마스크. 아, 프레쉬는 창업주가 레브 글레이즈먼이라는 남자예요. 그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프레쉬를 만들었거든. 아내하고 두 번째 만날 때 향수 만들어 갔댄다. 그래서 알리나 로이버그하고 그 레브 글레이즈먼 이분을 또 그때 내가 두 부부를 다 만나지는 못했고 남편만 만났었나? 그랬었어. 그 당시가 2000년도 초반은 그때 아베다라던가 버츠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시대였고 그때 프레쉬가 점점 프레쉬는 처음에는 비누로 시작했었어. 근데 나중에 제가 프레쉬 브랜드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 로즈 페이스 마스크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장미 3.5톤을 향수를 하는 것처럼 중류시켜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이건 잼이 아니에요. 정말 빵, 식빵 발라먹고 싶죠? 여기 보면 장미가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 요즘에는 바쁘니까 좀 귀찮아서 시트 마스크를 많이 쓰는 편인데 프레쉬만큼은 제가 정말 10년 동안 거의 항상 사서 쓰는 제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덕치덕치덕치덕 발라놓고 있으면 정말 촉촉해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향도 너무 좋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발견했어요. 투데이즈 스페셜이라는 멀티샵에서 샀는데 사실 패키지가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서는 화장실에다 놔두면 굉장히 예쁘니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걸 하고 나면 되게 좋았어. 굉장히 많이 건조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약간 리프팅도 되고 이걸 보면은 진흙이에요. 약간 짭짤하고 진흙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걸 저는 굉장히 두껍게 발라요. 두껍게 바르면 좀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효과는 진짜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발라놓으면 진흙팩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르면 굳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입이랑 모랑이 다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느낌? 웃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다 쪼개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다가 씻고 나서 스킨 바르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뭔가 피부가 깊숙이 침투된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아르지딸의 이 아르질 투보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꼬달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포도로 만든 제품이 꼬달리죠. 굉장히 순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패키지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거는 인스턴트 클렌징 마스크팩이고 이거는 필 제품인데 저는 필 제품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제 피부가 워낙에 민감하기 때문에 필 제품은 많이 안 쓴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팩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사랑이 식는 것만큼 빨리 식는 게 뭐냐면 피부예요. 성형을 하고 뭐 눈이 커지고 뭐 그런 것보다도 제일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피부가 건강하면 굉장히 사람이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광 피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피부는 굉장히 항상 여러분들이 민감한 거에 노출되어 있을 때 팩을 해주게 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팩 열심히 해보세요. 달라질 수 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팩을 해. 참고 팩을 하지 울긴 왜 울어.